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김혜분이 생방송 스타뉴스를 통해 근황을 공개했습니다.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난달 21일 서울 국제 푸드앤테이블웨어 박람회에 참석한 김혜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. 김혜분은 이번 박람회에 직접 연출한 작품을 출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직접이요? 전체적인 느낌이 북유럽의 어떤 가정, 그 가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봤는데 빈티지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성적으로도 여유롭고 어떤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?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던 자체도 되게 행복한 거고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어요. 네. 자신의 손길이 닿은 작품에 점수를 매긴 김혜분은 작은 바람도 나타냈는데요. 아, 10점 만점에 제 느낌이고 그냥 제 작품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니까 그래서 8.5. 저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큰 상 아니라도 좋고요. 그래서 아무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. 그의 바람대로 김혜분은 식공간 연출 및 푸드 스타일링 개인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. 연기자와 MC에 이어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활약 중인 김혜분. 예, 맞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것을 만들어낼까라는 고민을 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다니는 자체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. 내년에는 본업인 방송인으로 시청자들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내년 정도에 사실 지금 뭐 방송도 할 것 같고 드라마가 됐든 MC가 됐든 영화가 됐든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 또 거기에 맞게끔 또 그 분야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김혜분의 다양한 활동 기대할게요.